박근혜 전 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뭔가 모종의 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재활을 나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왜 나를 재활시켜 주셔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것보다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서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실제로 국가 권력의 수뇌부에 접근해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야 간의 고위급에서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정영근 씨가 한번 그 건보공단 이사장 네. 그분이 뭐 진보 쪽 인사 중에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저를 꼽았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둘이 친하거든. 오, 그래요? 네. 정영근과 유시민이 친하다. 네. 어쩌다가 조사실에서 혹시 만나실 때 아니요. 소리 이제 술도 몇 번 먹고 호텔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방에서. 네, 호텔 식당에서도 만났고요. 묵주. 아니요, 호텔 아니, 방. 뭐 그런 묵주. 네. 묵주를. 아니 정영근 의원이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거는 호텔 방에서. 네, 맞죠. 묵주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결과를 딱 받아들고. 50년 후에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지금 선보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으니 이걸 꼭 선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뭐 도와줄까? 그래서 백지위 임장을 달라 그랬죠. 뭐를 하는데 필요한 백지위 임장이냐?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딜을 하는데 필요하다. 오. 그러면 그 백지 임장에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해서 여야 영수회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또 영수회담 이런 용어 자체를 배척하셨어요. 구시대 관념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 이명박 씨하고 대권 경쟁을 막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이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백지 임장을 받아들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라인을 가동을 했죠. 누구를 넣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원의 이 정책 보좌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게 정영근이라고 답이 와서 제가 정영근 씨 의원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그 양반이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2006년 채널을 틀렸네요, 일단.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비밀 협상을 했죠. 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예,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결국은 깨졌죠. 그때가 6월 말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라서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영수회담을 해야만 돼요. 내가 설득한 논리는 이걸 하면 이명박 씨보다 한 등급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대표가 후보될. 그리고 이제 정영근 씨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서 건의를 했고 성사가 됐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대리해서 나온 협상 대표가 지금 기재부 장관하는 박재환 씨하고요.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재환 씨가 주무를 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그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거였죠. 매해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 거죠. 매년.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실조 차인데 3천억이라고.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있어든 그건 동계선을 뽑아 보면 350만 명한테 월 9만 원씩 주는 거 하고 그죠? 500만 명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돈 차이는 산수만 하면 다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는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아, 박 대표가? 예. 어. 그리고 이제 박재환 의원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하의 참모를 지내고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총수 아닙니까? 옛날 경제보충은. 네, 네. 근데 맨날 공짜 점심은 없다고 요새 국민들 훈계하고 다니는데 그때 무슨 짓 했어요? 연간 1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가서 박근혜 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대표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각하 참모로 갔을 때 내가 이 각하의 경제정책은 다 망하겠구나. 그걸 직감을 했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제가 이런 경험들을 뭐 이거 말고도 공개해야 되지 않은 그런 국정운영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많이 있는데 박근혜 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이관대. 그러니까. 그쵸, 군가 나왔죠. 기본적으로 산수를 못해요.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냥 내가 재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솔직히. 네. 예, 정권을 바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는데 명백히 기여할 수 있으면 나는 재활이 된다고 생각해.